따로 가자. 이거 두 개 내려 이것도. 오세요. 잘해드릴게요. 그쪽 가봐야 볼 것도 없어. 멀리. 즐거워서 널 떨리지 마. 모두들 신이 나서 춤을 추지 마. 남몰래 아픈 사연 가슴에 장하고 공연단이 북장구부터 해가지고 신나게 이제 공연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와서 앉으세요. 관객이 있어야지만이 우리 공연단들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 그죠? 그 누나 이쁜 누나 앉으세요. 잘해드리라니까. 그죠? 자, 혹시 그 뒤에 서 계신 누나들 바쁘지 않으시면 좀 앉았다 가세요. 그래도 이제 앉아서 구경하시는 것보다 서서 구경하는 게 이제 쉽기는 쉬워. 근데 어디 가면 이러더라고. 꼭 이제 특히 각설이 마당에 와가지고 딱 구경하는 걸 보면 조상님들을 알 수가 있다 하더라고. 그분들 조상님들 앉아서 구경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여기저기 뭐 판사 뭐 이런 분들인데, 그 서서 계시는 분들은 조상주를 보면 꼭 뭐 백절 노비 죄송합니다. 무슨 나간 얘기니까 기다만 걱정하지 마세요. 각설이 보기 힘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기다만 걱정하지 마시고 무슨 한 소리니까. 자, 그래서 안녕하세요. 근데 우리 두 분께서는 암이 좀 있으세요. 어디서 저희들 봤죠? 네네네. 혹시 어디서 뵀을까요?
저희들이 이제 하도 많이 하도 많이 뵙다 보니까 기억을 잘 못해요. 죄송스럽게도. 어디서 뵀을까요? 아, 그랬어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렇게 저희들 보잘 것 없는 저희들인데,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찾아주셔가지고, 저를 사실 이제 힘이 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남은 이제 이틀 남았잖아요.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는 건강하세요. 돈도 많이 벌으시고, 그리고 올 한 해, 이제 마지막, 오늘 이제 내일 마지막 날이니까, 마지막 날 가기 전에 꼭 회의하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네, 저희들이 그래요. 각 세대들이 사실 어제 꽉 차면 물건 팔아먹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사람 모이라고 아무것도 안 팔아요. 네, 부담 갖지 말고 앉으세요. 그리고 이따가 사람이 꽉 차다 싶으면 그때 도망가세요. 가기 전에. 그렇지. 자, 그래서 이제 그래도 식구들 다 나왔죠. 그래서 우리 이제 나한테 한번 합시다. 그래도 시원하게 복장 한번 올려드릴게요. 괜찮으시겠죠? 그 뒤에 두 분 두 분 있잖아요. 우리 형, 그렇지, 앉으세요. 아이고, 참, 대학 나오신 것 같아, 저분들은. 발도 잘 됐잖아요, 벌써. 자, 준비했으면 갑니다. 자, 나타, 갑니다! 출발!
제가 길게 하면 식구들 봐봐요. 한 제가 식구들이 관객보다 더 많네 식구들이. 그래서 혼자만 계속 하면 지겨우니까 돌아가면서 그죠? 이제 좀 더 잘한 사람 모실게요. 괜찮겠죠? 그래서 제가 노래 한 곡만 더 해드리는데 요즘에 제가 그 많이 연습하고 있는 노래가 있어요. 이제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우리도 저는 이제 각 세대들도 예전과 달라가지고 관객들이 이제 듣는 기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조금 잘못하면 바로 유튜브에 올라와 그것도 노래를 하냐 집에서 가라 뭐 이렇게. 그래서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 노력을 참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참 연습하고 있는 노래가 있는데 한 곡 해드릴까요? 뭔 노래냐면 그 뭐지? 아 그건 아까 많이 했어. 금방 또 있는데 응?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상하게 있잖아요. 마이크를 딱 잡고 나오잖아. 그러면 응을 그리면 제목이 나온다고요? 아 응을 그리면 제목 그러면 사랑과 눈물 반 그 한 번만 더 하고 예, 제가 이제 지금 항상 연습하고 있어요. 오늘 한 네 번째 불러봤는데 한 번 더 불러볼게요. 연습하는 중이니까 잘하든 못하든 이쁘게 봐주시고 하셨죠? 그래서 사랑만 눈물 봤단 그 누구 노래지 그게? 전혜성 노신 노래인가? 그거 한번 가보기도 하겠습니다. 차렷! 일단 경례!
한참 연습한 노래인데 그래도 여러분들 이쁘게.